나라스 말삼이 중국의 다르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사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바익성이 니르고저 홀바이이셔도 마참 아이 저이 뜨들 시로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나이를 위하여 어여스빈. 최근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소수계 문자에 대해 하나의 기념일이 지정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언어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즉 한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5대 국경일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는 10월 9일 한글날이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한글데이라는 이름의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는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의회 쉐런 커크 실바 의원실에 박동우 보좌관이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해 기념하자는 상하원 통합 결의안 ACR-109를 발의한 건데요. 결과는 4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안 통과. 그렇게 작년부터 미국에서도 내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모든 국가가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소수민족 언어를 하나의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최초의 일이었을 만큼 이는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대입시험 과목에 포함된 10개 외국어 중 한국어가 포함되어 현재 많은 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국뿐 아니라 많은 세계인들이 한글을 배울수록 한글의 원리가 가진 위대함을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각지의 세종합당에서는 다양한 수업과 행사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알리고 있는데 이 중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어바인 세종합당은 MBC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현재 2년 반 동안 한국어 수강자가 10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그 인기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은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며 이를 극찬하였고 미국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는 한글이다라고 말했으며 영국의 역사학자 존 맨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한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구글의 회장 에릭 슈미트는 문자를 통해 정보를 체계화하겠다는 시도가 600년 전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 모든 문자 중 과학성, 합리성, 독창성 측면에서 한글을 가장 우수한 문자 1위에 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인들이 한글을 극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문자와 대비해 창제 과정에서의 완전한 차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문자들은 아주 오래전 단순한 그림을 형상화한 것으로 시작되어 문자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형이라고 하는 방식이 그것인데요. 예를 들어 알파벳 A는 뒤집으면 소뿔과 얼굴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나란 말씀이 중국과 더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가상의 글입니다. 가상의 글. 이로 말미암아 내 영어를 한국의 공용어로 채택하는 바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면서는 하노라. 미리뿌리 왔나 보다. 미리뿌리. 영어가 한국의 공용어로 되었다. 영어가 한국의 통용이 되었다. 10년 정도. 혹시 모르지. 조선의 세종대왕에 이어서 세계의 세종대왕이 될지도. 조선의 세종대왕 뿐만 아니라 세계의 세종대왕이 될 수 있을지도. Let's take the spiritual energy. Let's take the spiritual energy. 요즘 너무 영적 에너지를 안 먹었더니 힘들어서 다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 영어의 B-O-S-H 보시가 아니라 한문 보시에선 보시입니다. 보시라고요. 보시라는 말 알고 있나요? 보시. 오늘은 보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보시. Let's take the spiritual energy. 보시. 한자 보면은 한자가 좀 단데 베풀포. 베풀포에 베풀시입니다. 배포의 베풀시입니다. 배포의 베풀시에서 포시 또는 보시보, 펼포. 한자는 읽는 방법도 영어처럼 한자는 되게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보시. 먼저 배포 또는 보시보자를 보면 배. 식물이 섬유로 판 배 또는 짠배. 피력이 총칭 또는 돈, 화폐. 예전에는 물건이 됐으니까 이 배로 돈 역할을 했나 봅니다. 조개껍질을 한 것처럼. 돈, 화폐 또는 펴다.
펴다. 넓게 깔다. 넓게 깔다. 널리 알리다. 널리 알리다. 홍익인간인가요? 널리 알리다. 진열. 진을 치다. 진을 치다. 옛날 무슨 장군 같은 데 딱 진을 치다. 흩어지다. 베풀다. 이거 베풀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베풀다. 나누어줌. 나누어준다는 것도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문화에 의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누어주다. 나누어줌. 버리다. 버리다. 진열함. 뭔가 진열하다. 디스플레이. 널리 알리는 글. 널리 알리는 글. 포고문. 그 다음에 별의 제사를 올리다. 등 여러 가지 뜻인데요. 일단은 식물 섬유로 짠 배, 배. 이 배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풀시. 베풀시 잘 보면 베풀시 또는 은혜시, 버릴시, 을풀이, 기울이, 온길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자 상당히 복잡합니다. 보시할 때 시자를 보게 되면 베풀다, 설치함, 퍼지다, 이어짐, 행하다, 쓰다, 사용함, 나타나다, 나누다, 번식하다, 효시하다, 효시하다, 기시하다. 이 효시라는 거는 사학 같은 데 보면은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경계하는 뜻으로 무슨 사람들에게 알려서 보인다. 그다음에 효시라 참아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다음 기시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죄인의 목을 베고 그 시체를 길거리에 버려두는 형벌 또는 그 형벌을 처함. 아 근데 이 보시의 시자 베풀시의 자에 이런 뜻을 갖고 있을까요? 효시 기시하다. 알린다는 거 있죠. 멀리 알린다. 꾸짖다. 나무람. 큰자. 큰자. 일급자. 개구리랄 뜻도 있네요.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또 와, 기뻐하는 모양. 와, 기뻐하는 모양. 기뻐하는 모양. 또는 나가기 어려운 모양. 나가기 어려운 모양. 바라사. 또 은혜 또는 은혜를 베풀다. 힘쓰다. 근로함. 버리다. 미쳐둠. 자랑하다. 과장함. 늦추다. 읊다. 뻗다. 연장함. 미치다. 이르게 함. 깔보다. 약범. 기울다. 서쪽으로 기움. 서쪽으로 기움. 옳지 않음. 삐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아, 참 재미있는 뜻을 어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 한자 뜻은 그렇고 그럼 보시. 보시는 무슨 뜻인가요? 보시. 보시는 이 베풀포의 베풀시자에 보면 기본 의미는 불교입니다. 불교 용어인데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품. 요행은 하나이기도 하다. 오행. 오행은 하나이기도 하다. 요행이 아니라 두 번째. 불교. 불가의 재물을 바친. 단나. 단나. 또는 다나. 단나. 승려에게나 절에 물건 따위를 공여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산스크리트어로 다나. 다나로 응역을 합니다. 그래서 단나. 다나. 다음 이 보시. 보시의 한글 뜻을 볼까요? 보시. 보시. 두 번째 보면은 한자는 다른데 1963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4급 공무원의 임을 자격에 관한 고시. 4급 공무원. 그 다음에 보시. 세 번째 보면 시간이나 시각을 알린다. 시간이나 시각을 알린다. 아, 참 의미가 있네. 메신지 알려주는 거. 시간이나 시각을 알림. 보시. 네 번째는 베풀어 은혜를 갚음. 베풀어 은혜를 갚음. 보시. 그 다음에 보면 널리 은혜를 베푼다. 보시 여섯 번째. 보시기의 방언. 경상도라고 하는데 보시기. 보시기를 보면 첫 번째. 김치나 깍두기 따위 반찬을 담는 작은 사발. 보 또는 보아. 또 소환, 소환. 두 번째. 수 관형사 뒤에서 의존적 용법으로 쓰여 반찬의 분량을 보시기 수로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보시기. 보시기는 시간을 알리는 장치. 두 번째 뜻은 시간을 알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보시기 두 번째 뜻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보시란 말이 많이 나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심이 가서. 보시. 영어의 B-O-S-H가 아닙니다. 보시, 보시가 아니라 보시, 보시. 갑자기 보시라는 것을 영어로 어떤 단어를 썼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제법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offering. offering 하죠? offering? 제공하다. offering 있고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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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ering, offering, offering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버. 기부에다 ER 붙여서 주는 사람, 기버. 기버 요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offering, offering이 많이 나왔습니다. offering, offering. 자, 그래서 보통 이 보시, offering, offering이나 기버가 많이 나왔는데요. 보통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시라는 우리가 보통 돌, 돌이라고 많이 써먹는 거죠. 돌이라고 많이 써먹는데, 돌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네, 많이 써먹고 있는 거죠. 사전에서 보면 펀 단어에 있는데요. 펀 단어에 있는데, 이 보시, 보시를 보게 되면, offering, offering. 덜, 이 덜, 덜. DOL, DOL이 한번 찾아보면, 시주, 시주 또는 특히, 얼마 안 되는 분배, 고어, 운명. 타동사는 못못을 주다, 못못을 베풀다. 구어로는 못못을 아까워 하면서 조금씩 남에게 주다, 조금씩 남에게 주다. 두 번째는 고어, 슬픔 비타. 이 포유에는 자선단체의 보시, 급식, 의연품, 상복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뭐, 무슨, 급여 같은 것도 있고, 그냥 보시라고 사전에서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라고 치면 남에게 베푸는 일.
암스기빙이라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습관적인 시혜 또는 자선. 다음에 체러디는 어디? 체러디. 자선, 적선, 구품, 절에 바치는 돈이나 물건, 자비심, 구호, 구제품, 자선기금, 단체시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인 사랑, 동포 또는 인간의 이웃사랑입니다. 체러디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unarms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또는 an offering 나왔는데 제공된 것, 음악, 연극, 책 등에 대하여 제공된 것, 배출된 특별 제공품, 신설, 강의, 감옥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절에 바치는 돈이나 물건을 보게 되면 unarms라고 해서 yet to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돈, 음식은 빈민 구호품, 의연품, 자선 기부품, 그다음에 unoffering to fair priest 신에 대한 공물, 재물, sacrifice 교회에 대한 현금, 헌남, 선물, gifts라고 나왔습니다. Let's take the spiritual energy. Let's take the spiritual energy. Offering. 그래서 말인데요. 일주일을 보면 1, 월, 화, 수, 목, 금, 토,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1 중에서 월요일은 월, 회전하다, 꾸란. 화요일은 화, 고기. 수요일은 water, 구약. 목요일은 나무, 추리, 신약. 금요일은 gold, 불교. 토요일, 일요일은 뭐 좀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좀 종교에 관련된 거를 내서 얘기하면 어떨까 하면 생각합니다. 하루 하나씩 격리든 뭐든 거기에 관련된 거 상당한 이 거기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많이 들 것 같은데 노래 같은 게 많이 들 것 같은데 I wanna know where it comes from 같이 자 이게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하나씩 만든다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자 지난번에 조선시대 영어 교재 중에서 아학편을 소개했는데요. 뭐 아학편을 한번 소개시켰죠. 조선시대 이 영어 교재.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런 1847년 정도에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가면서 아마 소개시켜줬을 겁니다. 그래서 아학편을 소개했는데요. 더불어 일본의 것도 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를 비교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근데 말입니다. 영어에 관심을 갖다 보면 정말로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저는 주로 사전 정리가 제 메인입니다. 제 사전 정리가. 주로 사전 정리를 하면서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러다니 단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교재는 어떤 것일까 궁금증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문장,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영어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최초 전신 영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과연 우리나라의 최초로 들어온 영어는 무엇일까? Hello? Nice to meet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What's your name? 무엇일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I don't understand one word. What you say? 뭐 나는 당신의 말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 영어라고 합니다. 1816년 9월 밀양진 앞바다에 도착한 영국 함선 리라호의 함정인 바질홈이 남긴 우리나라에게 기록된 최초 영어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 후 1882년 5월 20일 강화도 제물포에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 후 청나라인 마젠중이 통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고종은 보빙사를 뉴욕에 보내서 이 새로운 문명의 철도, 전기, 전구 등의 충격에 빠지고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빙사한테 새로운 문물을 배우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영어 천재 조선인. 영어 천재 조선인. 그 비결은 따다단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다름이 아니라 조선시대 영어 단어 교재인 아학편이라는 교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영어 발음을 표기를 해놓았죠. 우리가 지금 봐도 그 당시에 그렇게 표기를 하셨으나 대략 2000 단어를 테마별로 뭐 우주, 사람, 동물, 식물, 숫자, 친척 등등의 테마별로 나눠서 쭉 했는데 한자를 위주로 해서 중국어, 일본어 또는 한글로 발음을 적어 놓았는데요. 비교적 정확한 표기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발음하고 지금 발음하고 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그때 썼던 이 한국어랑 지금 쓰는 한국어랑 좀 달라요. 고양이 그런데 고양이는 괴라고 썼어요. 괴. 옛날에는 괴양이 그랬는데 괴라고 썼는데 우리는 지금 고양이를 괴라고 안 그러죠. 대부분 다 고양이라고 하니까. 영어 열풍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1930년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 동아일보의 한 기사를 보면 윗사람이 되고 싶은 분 영어만은 꼭 배워둡시다. 그 당시 라는 것과 영어 시대가 왔다. 청소년들, 금추부터 영어를, 무기를 삼읍시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참 재미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이랬는데 얼마 전에도 뭐 우리나라 영어풍이 일었다. 그때 영어풍 일어난 거랑 이때 영어풍 일어난 거랑 뭐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윗사람이 되고 싶은 분 또는 좀돈좀 만지고 싶은 분뭐 이런 게 있었는데 출세를 하고 싶은 분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조선인은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워서 발음은 물론 회화에도 잘했다고 합니다. 원래 항상 중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음은 물론 회화도 잘했대요. 회화. 지금 뭐 영어 말하기가 완전 엉망인데 조금 낮았죠. 조기 교육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때 놀랍게도 외국인 선교사가 왔을 때 중국인보다 일본인보다 조선인들이 영어 회화는 잘한다 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그 헬버트, 헐버트.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것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교사로 바뀐 후 발음은 물론 말하기를 점점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1900년대 조선에는 학생들이 동맹 희업 사태가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왜 속출했을까요? 내용은 주로 발음이 나쁜 일본인 영어 교사들을 조선 교사로 바꿔 달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한일 합방 이후 일제 당국은 영어 교사를 일본인들로 채우기 시작했고 네이티브 스피커 대신 엉터리 발음의 일본인들이 영어를 가르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학습 방식도 말하기 위주에서 문법과 독해력을 강조하고 일본식 수어 위주로 변질되었답니다. 만약에 일본인들이 말을 잘했다면은 문법과 독해 위주가 아니라 걔네들도 회화를 했겠죠. 아직까지도 말하는 거에 상당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그 덕에 우리나라도 말하는 것에 상당히 컴플렉스를 갖고 있죠. 그러던 영어가 입시의 주요 수단으로 채택되면서 조선에는 시험 영어가 대세로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독해와 문법 위주로 하게 되면 중요한 문서나 어떤 책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말을 안 하니까 책 읽는 것보다 말이 훨씬 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영어 교육 방식은 그 뿌리가 바로 일제에 강요된 왜곡된 영어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쓰고 있죠. 그큰 뿌리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영어를 배워온 사람이랑 일본식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영어 교육이랑 서로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위대한 조선시대의 아편 영어 교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음하면 여기 보면 중국어 발음, 일본어 발음 다 써놔 있는데 중국어 발음 같은 경우는 사성 표시를 해놨어요. 사성 표시 안 해놓으면 거의 구분이 안 가니까. 그 당시 조선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가 이렇게 적혔는데 그 이유가 과연 언어왕국의 본고장으로서 3개국어 습득이라는 목표, 이게 지석영 선생님이 쓴 건데 아니면 열등한 나라로서 어떤 피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만 이런 종류의 책이 있었던 것일까요? 옆나라 일본의 경우를 봅시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는 바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교육용인지 뭐 아니면 역사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림이 있고 읽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사전이 이게 최초가 아니라 이 훨씬 이전에 훨씬 1800 초기 때도 이 사전이 있다고 해요. 포르투갈인가 어디 거기랑 이렇게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국수적으로 이렇게 문화를 개방했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거랑 이거는 1800년 후반대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1900 초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유행영어라고 해서 1877년 명치 10년에 나온 영어 단어 교육용인 것 같은데 전부는 아니고 샘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아하, 이 아하는 다산 적약용 선생이 지은 아동용 한자학습서를 1908년 지석영 독립운동가, 전용규 독립운동가가 새롭게 편찬한 것인데요. 의미가 좀 있죠. 의미가 있어. 자, 다산 적약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저자는 당시의 대표적인 한자 학습서인 천자문, 한자문 천자문이 딱 따라오죠. 천자문이 체계적인 글의 배열과 초학자를 배우려는 학습의 단계성이나 난이도를 전적으로 무시를 했대. 무시.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체계상의 결점을 극복하고자 이 책을 찬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한자 이천자가 다산 적약용 선생이 한자 천자문 좀 맞지 않는다. 조선 형편에. 그걸 무시하고 이천자를 만든 이천자. 이천자를 기본에서 만든 거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발음으로. 그는 천자문과 더불어 사략, 통감 자료를 아동 교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불가 독서를 주장하였는데 와 대단하죠? 영어 뭐 한자의 기초는 천자문이다 라는데 천자문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이들 책이 모두 중국의 책인 것을 보면 내용이나 구성적 결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아동용 교재를 편찬하여 우리에게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의 국학정신과 주체사상이 표현된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 나온 한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석영 1908년에 적약용이 저서를 줄을 담아서 해설한 책 이천자의 한자에 대하여 그 훈과 그리고 그에 대한 고전자 운, 중국어 발음, 사성, 국어의 성조. 국어에도 성조가 있다고 하니까. 일문, 훈과 독음 및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어휘와 우리말 독음을 아울러 적었다.
맞춤법과 사성표기에 관한 의견을 풀이하고 있어 국어학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차적인 뜻만 있어요. 1차적인 뜻. 뭐 흑덩이 괴. 여기 보면 한국어 성조도 표시, 점 같은 거 표시해가지고 여기에도 분명히 억양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뜻만 다 해놨는데 영어도 보면 다 1차적인 뜻만 있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방패. 방패하면 그냥 방패일까요? 방패를 그냥 방패로 할까요? 일단 뭐 다 1차적인 뜻만 있겠는데 제가 영어 단어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역시 그 안에 갖고 있는 뜻, 속어랄지 구어랄지 2차적인 뜻을 많이 갖고 있죠. 자, 잠깐 비교해보면, 그래서 아하게 나와, 그때 출판문화의 기술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보면은, 딱 눈에 띄는 게, 첫 번째로, 출판 어떤 그, 이렇게 보게 되는 출판, 칼라, 올칼라죠? 올칼라와 흑백. 칼라 인쇄술, 그 다음에 일러스트를 이용한 흥미유발. 딱 보면 여기는, 그냥 글만 딱 되었는데, 여기는 그림과 같이 일러스트와, 물론 이제, 서양 거를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들었겠지만, 칼라 인쇄술, 일러스트를 이용한 흥미유발, 재미, 그 다음 영어와 한문, 일어로 구성된 교육용. 이거 보면 이제 국제어죠, 국제. 보기 좋게 구성된 편집 디자인. 둘 다 편집 디자인은 잘 됐어요. 이렇게도 편집 디자인 잘 된 거죠. 이렇게 돼도 편집 잘 돼. 그림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글씨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뭐 편집이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죠. 어쨌든 간에. 완전히 다른 개념이 영어 단어 교육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근대화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면 훌륭한 문화유산은 뭐죠? 훌륭한 문화유산. 한글이겠죠? 한글. 모든 학자들이 다 칭찬한다는 한글이라고 봅니다. 한글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바로 한글이 되겠죠. 다른 것보다는 한글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물론 한글을 한글로 지금과는 좀 다른 알파벳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원음에 가깝게 그것도 중국어, 일본어, 영어 3개국어의 발음을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아니에요. 비교적 다른 나라의 발음 표시보다는 좀 낫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발음과 다른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원음과 가깝게 표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원어민과 발음을 직접 듣고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 것. 그 당시에는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규격화된 어떤 발음 표시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rice, R-I-C. 지금 rice 하는 사람 없죠. 다 rice라고 하는데 rice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 앞에 으자를, R자는 앞에다가 으자를 넣어가지고 은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은은 발음하지 않고 R, rice를 발음하기 전 앞에 나오는 발음. 으라이스가 아니라 rice. 으는 발음하지 않고 으라는 어떤 알자 발음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 발음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으라이스가 아니라 으라이스가 되겠죠. 어떤 은은 그러니까 앞에 어떤 발음하기 전 그런 표시인 것 같습니다. 으라이스라고 하지 않고 으라이스가 되겠죠. 아마 내가 보기에도 요거를 교육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 그 자랑스럽게 말한 뭐 베스타 지구 으라이스 으런 뭐, 뚝, 할 때, 이 사람이 가침에서 이 은은 크게 발음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을런, 뭐, 을자가 상당히 조그맣게 났죠. 런을 발음하되, 런의 엘자 발음하되, 을런,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 발음을 이렇게, 을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나, 을런이나, 을라이스라고 발음한다는 건 상당히,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 보면, 꼬마 사진 보면 다 나오는데, 자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발음은 으로 시작하는 발음을 합니다. 또한 L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을이 아니라 으가 아니라 을을 넣어서 표기했죠. 을런 발음을 을런 그랬으니까 으라이스처럼 을런을 을은 L자를 발음을 전조음이 되는 것이죠. 을이라고 발음하지 마지만 을런 이런 식으로 어떤 동영상에 소개된 조선시대의 영어 실력은 주변 나라의 중국 일본과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회화나 해석은 아직 뛰어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근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180도 바뀌어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어느 자료를 보면은 일본이 독해나 장문은 뛰어나다고 한답니다.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회화랑 해석이 뛰어났다면 그걸 계속 밀고 나왔으면 되는데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할 수 없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고 만약에 조선시대 영어 교육이 계속되었다면 아마도 한국으로 영어를 배우러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는 물론 가까운 러시아에서도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선시대 영어 교육이 계속되었다면 발음이 좋아서 회화를 잘하는 조선인. 영어를 배우러 가자. 멀리 미국 가자.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상상 한번 해보고요. 외국어는 일단 이 전에 모든 언어는 듣고 말하기부터라는 철칙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깨닫고 잘 이해했다고 봅니다. 듣기와 어떤 이 말하기, 듣고 말하기. 특히 발음에 자신 있으면 어려운 거 별로 안 해요. 말하기가 되니까 말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영어를 많이 배웠는데
말을 딱 해도 발음이 이상하면 거부반응이야, 거부반응. 실제로 원어민하고 딱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면 원어민하고 우리하고 발음하는 게 다르니까 내가 발음하는 게 되게 쑥스러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외국어는 말하기부터가 듣고 말하기가 정석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회화나 말하기는 한국 영어에서 엄청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요즘은 달라진 교육 환경 때문에 많은 점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발음이 좀 듣기 거북스러운 일본에서조차도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하려는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일본 알파벳으로 최다 원어민에 가깝게 표시하는 거지요. 나라에서 정해준 어떤 규격화가 된 게 아니라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최대한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발음에 가깝게. 자, 문교부에서 지정한 발음은 표시가 아니지요. 보면은 외국어를 표시하는 가타카나가 있는데 딱 보면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는 게 그 나라 사람을 알 수 있는. 어쨌든 간 그렇고, 자,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1차적인 뜻만 나왔습니다. 1차적인 발음과 뜻을 위주로 한 국제영어 또는 어떤 대중문화를 즐기기 위한 언어유희적인 건 별로 안 나왔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예전부터 영어사전을 정리해왔잖아요. 요즘은 영어 1차적인 뜻만 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구어는 물론이요, 단어의 속도로 대화를 하는 지형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특히 뭐 대중문화에서는 많이 나오죠, 그런 게.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제가 정리한 사전을 보더라도 수십만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흔히 말하는 점표시되어 있는 단어만 해도 12,000개입니다. 12,000개. 그리고 따로 표시되어 있는 펀 단어도 있고요. 펀. 그래서 단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것하고 요거의 장점을 살려서 그렇다고 여기에 나온 거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단어 카드를 학습용 단어책이나 단어 카드를 만들려고 기획 중이었는데 이 두꺼운 사전에 나온 펀 단어 펀과 일반 단어를 구별, 펀과 일반 단어를 구별합니다. 다시 펀에는 공식적인 펀, 예를 들어서 BANG 뱅 하면은 철자는 같은데 이 뜻이 다른 이 펀과 또 비공식적인 펀, 철자는 다른데 발음이 비슷한 데서 뭐 레인하고 레인, 철자는 다른데 발음이 똑같죠. 이게 비공식 펀 해서 그것도 문화별로 나눴어요. 그것만 해도 한 3,4천 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공식적인 펀만 하면 그것도 한 2,000개 좀 넘을 겁니다. 일반 단어는 주요 기본 단어에 별표시가 되어 있는 것과 별표시가 안 되어 있는 단어. 먼저 펀 단어를 문화별로 나눠보면 한국, 불교, 시대순으로 보면 한국 어떤 뭐 천부교, 불교, 기독, 천주, 이슬람, 그 다음 성, 바보, 욕, 신체 일부, 남자, 여자 등으로 일단 10파트, 10부분을 나눴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아학에서 한글로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게 여기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라이스, 뭐 베지터블, 라이스, 으 라이스가 아니라 라이스, 라이스, 라의 라자를 발음하는데 은은 전조음이죠. 그냥 전조음. 라이스, 라이스, 을런, 을런도 을러언이 아니라 을런, 을런, 러를 발음하는데 을이라는 혀를 구부리면서 을런, 준비 단계겠죠. 준비 단계. 을런, 을런, 뭐 북 여기도 북. 근데 얘네들 보면은 북이라는 발음을 북에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본 발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건 또 비슷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것도 한글 표시보다 더 나은 것도 있고, 얘네는 장음 표시가 있으니까. 우리는 장음 표시를 그냥 모음 글자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저기 뭐 이렇게 쭉 중국어는 사성 표시, 사성 표시예요. 이게 사성 표시, 사성 표시고 아이 우에오 고를 이용해 사성 표시고, 일본은 그 다음에 한문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레인보우를 보게 되면은 레인보우가 아니라 레인보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자로 시작되니까 으 레인보우가 아니라 으는 발음하지 않죠. 거의 발음하지 않고 그냥 레자를 발음하기 전에 발음 레인, 레인보우가 되죠. 비교적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홍인데 여기에 사성 표시를 했어요. 여기에서 홍에서 사성 표시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은 롱 장마, 을롱그 레인, 오 을롱그 레인이 아니라 롱 레인 이렇게 알려줬겠죠. 을롱그 레인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Long lane,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lane도 ring 해서 이렇게 사성 표시를 해서 중국어 발음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음이 꼭 정확하게 표시했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우리가 만약에 sour, 소나기 있죠? sour 그거를 sour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sour라고 발음했는지 모르겠지만 sour라고 했고, 그 다음에 capital도 capital 그랬고, 그 다음에 산 발음도 마운은이 아니라 마운테인 이렇게 했으니까 비교적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있죠. 그때 수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워를 수어라고 했는데 마운테인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한 게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픽이 뛰어난 일본의 어떤 그런 것과
발음 표기가 뛰어난 그리고 한자를 배우기에는 어떤 우리나라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는데, 여기 보면 일단은 문화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일단 발음면을 보게 되면 호스에서 여기는 호스 비슷하죠? 말 그다음 여기 베아 이때는 얘네들이 기술이 좀 그래도 부족해서 오타가 좀 있대. 오타 베아 여기 보면 베아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몽키 얘네는 작은 표시는 고개는 몽키 여기 보면 더 독크. 다음 덕. 여기 한글 자세히 보게 되면 강세가 있는 건 진하게 좀 크게 썼고 나머지는 작게 썼어요. 이거 이제 아무래도 악센트 표시가 되겠죠. 악센트 표시.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자, 여기도 보면은 고양이 캣토. 근데 캣. 닭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옛날에는 치킨. 예전에는 치킨이라고 발음했는데 요즘 치킨이라고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치킨은 파울로 닭이 있으니까. 그다음 여기 재밌는 게 이게 오타가 난 건데 이거는 영 시스터를 양그 시스터 이거 발음 좀 그렇죠. 여기 보면 영거 띄어쓰고 시스터 영거 시스터 양그 시스터. 그다음 이거는 사반토. 예전에 읽은 거랑 좀 다르죠. 거르를 갸르. 여기는 서펀트. 라고 해서 비교적 조금 낫죠. 난데 꼭 그렇다고 전부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물을 비교해가면서 한번 해봤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일본의 그래픽과 발음 표시한 거, 그 다음에 한국 조선의 한자, 그 다음에 영어 발음 표시한 거. 요거만 보면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요거만 보면 너무 그렇고, 요거 두 개를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새롭게 한번 단어장을 만들어보자. 큰 단어장. 첫 번째는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예시. 절대적인 게 아니라 1차적인 초벌구이가 되겠죠. 아이디어 제시. 여기 문화별로 보면 맨 처음에 코리아 같은 코리아 같죠? 코리아죠. 코리아를 스케일. 딱 그림을 보면 앞에는 여기 그래픽이 있는 그래픽. 저울이 있고 눈금이 있고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 스케일. 별 두 개짜리. 요거 가지고 또 재미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저울 칭 있고, 그 다음에 비닐 링, 그 다음에 자척 해가지고 각에 해당되는 한자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갖고 있는 속뜻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비늘 같은 경우는 비늘이 아니라 치석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발, 컵 또는 속으로는 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있고, 1차적인 뜻 말고도 속으로 많이 쓰시는 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부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디즘에는 테트가 펀이에요. 테트. 여기 테트 보면은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마이스 그림을 보고 알아맞히는 거죠. 그림을 보고 테트. 그래서 문신 그럴 문자 문신하다.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나팔라 여기 보면 귀형 나팔, 북청패, 군의 행진 등등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말 맞자가 있는데 여기 말 맞자인데 쪼랑말이 있나 쪼랑말. 자, 이런 식으로 문화별 한국 불교, 그 다음에 크리스티나리 기독적인 거 보면은 큐어가 있어요. 큐어 CUR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병을 고치다 한자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괴짜 기인 그런 뜻이 있죠. 이게 앞면이고 뒷장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들 카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게임도 할 수 있게끔 딱 한 다음에 그림을 딱 보여주고 이걸 보면 생각나는 거 한자와 속뜻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카드 이렇게 섞어서 밴드 스케일. 자, 그리고 또 그 카드 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서로 이렇게 몇 장씩 나눠가지고 세 장을 갖고 있으면은 그 중에서 뭘 갖고 있는 걸 알지. 또는 딱지처럼 막 서로 접어가지고 별표시가 있는 건 없는 것,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 등등 여러가지 놀이를 할 수 있는 재미를 가지면서 단어를 익힐 수 있게. 그 다음에 캐톨릭을 보게 되면은 펍이죠. 펍 별표시 하나짜리. 사전마다 달라서 어떤 거는 별표시가 두 개짜리가 있고 하나짜리가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펍 교황이라고 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황에는 가르칠 교 임금 황자, 그래서 로마 교황. 그 다음에 퍽에서 넓적다리 고자가 있고 퇴자가 있는데 고자를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다음에 요거는 이슬람의 대표적인 게 스펌이죠. 스펌 보게 되면은 여기 그 정자 한자도 있고, 근데 정자에는 뭐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잘 못했던 거. 여기 보면은 크리스천은 기독교 중에서 퓨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퓨어에는 고치다 또는 괴짜 목사가 있는데 그래 보게 되면 백 투 더 퓨처에 나오는 그 박사 괴짜처럼 생겼죠. 머리도 막 이렇게 엉커지고 구글 쓰고 쉽게 잡고 괴짜가 이렇게 목사로 바뀌었어요. 아주 얌전하게 병을 고친 것처럼. 그래서 이 고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교구 목사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괴짜 괴짜라는 뜻도 갖고 있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유추를 할 수 있게끔. 자 스펌을 보게 되면은 스펌을 보 근데 여기에는 발음을 적어놓지 않았어. 발음을 적어놓지 않고 그냥 발음 기호를 적어놨어요. 발음 기호. 여기 보면 발음 기호가 이렇게 있는데 한글로 이걸 스펌이라고 발음 기호를 요즘 다 발음을 직접 들으면 되니까 구태여 굳이 적을 필요는 없죠. 그래픽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유추 여기 보면 스펌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있고 그다음 뭐 한자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뭐 경립 경락 경례라고 해서 고래 보면은 이 머리 부분에 우리가 만약에 윗부분 머리 위에 지방이 있는데 그걸 경납이라고 합니다. 그 지방을 이용해서 로션을 만든다 할지 이렇게 초를 만든다 할지 그래서 고래 뇌라고도 할 수도 있고 고래 그런 경납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면은 뭐 스펌 오일 또는 스펌 웨일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림을 보고 유추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이거 딱 보면은 앞머리를 가지런히 잘랐죠. 그 다음에 뻥 터진 소리 뱅 팝아트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뱅 보면은 첫 번째 굉음 뻥 터진 소리 여기 굉음 괴짜가 있고 두 번째는 근데 뱅에는 속뜻이 되게 많죠. 보면 뭐 굉음 황 비열한 성교 속으로는 느낌표 구어로는 급한 동작 몸에서 세게 소리내어 치다 바로 꼭 바로 exactly가 중요하죠. exactly 회화체에서 상당히 많이 쓰면 exactly. 두 번째 보면 가지런히 앞을 머리를 자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산 대만대였다가 인도산 대만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래픽을 보면서 한자와 더불어 속뜻까지 상당히 뜻이 많은데 그걸 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고 흔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딱 보면 그리고 일률적으로 그래픽을 똑같은 위치에 똑같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꽉 찾고 어떤 거는 꽉 차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재미를 줄 수 있게끔 이거 보면 당나귀가 이빨을 내밀면서 울고 있죠. 웃고 있죠. 그 다음에 엉덩이 여기서 중요한 엉덩이입니다. 성적인 거는 스튜피드 때는 이 as 알기 쉬운 단어로 예를 들어 as 여기 별표 하나짜리 as 당나귀령의 뭐 바보라는 뜻도 있고 고집쟁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엉덩이면 엉덩이 둔 엉덩이도 나타내는 한자가 많이 둔자를 많이 쓰죠. 대표적인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둔에 보면은 엉덩이란 1차적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았던 그 1차적인 뜻이 아니라 as가 바보라는 뜻도 있지만 뭐 성교도 있고 눕기도 있고 바보도 있고 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씁니다.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인접 욕이나 비난하다. 대표적인 게 여기 사람인데 발을 들고 있어. 발을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뒤꿈치를 강조하고 있죠. 뒤꿈치. 힐을 보게 되면은 힐 첫 번째 뒤꿈치 근이라고 해서 뒤꿈치라는 뜻이 있고 물건의 끝이나 무슨 저기 유리병에 남아있는 바닥에 남아있는 물이랄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뜻이고 속으로는 인간 쓰레기라는 뜻이 인간 쓰레기 망종 이런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기울이다. 펀으로 그걸 갖고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체 일부인데 시계가 나와 있나 시계 속에는 신체 일부를 갖고 있죠. 이게 딱 보면 시계 클럭인데 클럭 밑에 양말인데 자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클럭이라는 뜻을 보면 별 세 개짜리가 있고 별 높이 별 낮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도 표시고 시계를 나타낼 수 있는 한자는 시계라고 치면은 두 개죠. 근데 하나가 표가 있어요. 표 나타낼 표인지 근데 이 한자의 속뜻을 보게 되면 시계라는 뜻이 있고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 보면 시계에서 나온 것 중에서 얼굴이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 사람의 얼굴 시계는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뜻 구어로는 뭐 스타워치 때리다 등 여러가지 있고 두 번째는 양말의 자수가 있는 여기 딱 보면 그래픽이 그래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밴드 남자 여자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는 밴드 여기 밴드였는데 별 두 개짜리 밴드 첫 번째는 음악대 무슨 대 공격대 할 때 그 대자입니다. 대 또 무리 대 라고 해서 동아리 때 무리 뭐 등등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한 무리 동아리 일단 뭐 단결시키다 동맹시키다 이 한자 대자가 있고 두 번째 묶다, 묶는 것. 묶을 때 그런 뜻이 있죠, 여기. 띠대. 띠나 끈이나 묶는 것. 묶는 것 띠대. 그 다음에, 음반의 홈. 홈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의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 계집 여자. 속뜻은 짝짓다. 미국 속으로 여자, 워먼. 자, 이런 식으로 각 문화별로 10개로 파트를 나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착자. 책으로도 볼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책으로 보기 힘들면,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듭니다, 카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게 게임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몇 장씩 나눠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풀하우스 뭐 스트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의 어떤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1차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1차적인 아이디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을 시킬 수 있겠죠. 똑같은 스케일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뱅을 가지고도 훨씬 더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그림을 딱 보는 거. 막 섞은 다음에 어떤 게임도 할 수 있으면서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보통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하겠죠. 어른들이 아니라. 이걸 보면은 괴짜. 괴짜가 발해로 변신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교군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 기독교를 나타내는 단어 cure 고칠 여자에 기이할 괴짜 또는 기이할 기짜 치료하다 고치다 이렇게 봐서 아까도 이거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시계면서 걷는 게 아니라 양말이 있나 양말에 자수가 있으니까 클럭 별 세 개짜리 겉표 시계 저고리 이 겉표에는 시계라는 뜻도 있고 저고리 있고 옷 옷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써먹죠. 그 시계 속으로는 사람의 얼굴 뭐 일격을 가다 일격을 가다는 다른 단어도 있는데 그다음 구어로는 스톱워치 때리다 그 다음에 양말이 자수 장식 주름깃 자름주름춤 이런 식으로 펌 단어를 기준해서 첫 번째 펌 단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 단어 뭐 등등 12,000개 정도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일석이조의 어떤 효율적인 재미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단어 카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카드를 원하십니까? 이런 카드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이것을 한번 알아보죠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한 거는 일종의 그냥 굵직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단어를 어떻게 요즘 보면 뭐 다 뭐 휴대폰이다 뭐 게임도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는 그런 온라인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오프라인적인 것도 있고 다 동시에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전에 아하게 나왔니 단어, 요 단어를 이렇게 이것처럼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카드 놀이 하는 것처럼 해서 여기 딱 보면 이건 무엇일까? 이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가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요거는 근데 이거는 있는 거랑 그림이랑 다 나와 있으니까 뒷장에 뒷면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두 개의 장점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보통 학생들 단어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대상이 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저학년 20살이 되기 전까지 어떤 그런 정도는 이 중에서 아무거나 뽑아서 알아맞힐 수도 있고 여기 요건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에 카드처럼 몇 개씩 가진 다음에 뭐가 더 많으면 1등이다 1등.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시는 모두 잘 되길 바라면서 이번엔 여기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요거는 이 책이 용산에는 용산역에 있는 그 대형 서점에서 매진입니다. 매진. 안 팔려서 매진인지 잘 팔려서 매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인쇄한 곳은 용산국입니다. 용산국. 용산 인쇄국. 용산 거기 가면 되게 서구화가 많이 되었죠. 예전에 그 안 좋았던 곳을 싹 새로 고치고 신도시처럼. 자 그럼 하시는 모든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빕니다.